야,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보통 안 찍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도 좀 쉬어야겠는데 제가 이 비디오를 보니까 멈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발빈 리액션 비디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제이발빈을 소개하는 것은 처음이죠. 예전에 제가 라틴 뮤직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는 배드버니나 세츠 같은 아티스트들을 했는데, 사실 저는 배드버니와 제이발빈, 데디안키 같은 아티스트들이 정말 팬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한테 어떤 레게통의 맛을 알려준 아티스트들이기도 했고, 오래전으로 가면 이제 데디안키부터 시작이 되겠죠. 배드버니와 제이발빈이 이 라틴 뮤직을 지배하면서부터 뭔가 판도가 달라졌어요. 레게통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미국 본토에서 유행하는 힙합의 바이브를 갖고 와서 라틴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배드버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배하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아직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인생곡 중에 하나예요. 그 곡은 바로 기존에 제가 미국에서 느껴오던 트랩 음악이 아닌 라틴 버전의 트랩을 들었는데 그 맛이 진짜 유니크하고 너무 좋았거든. 그런데 이번에 제이발빈의 뮤직비디오가 몇 시간 전에 공개가 되었어요. 제목이 마지인데 이 곡은 제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라틴 드릴입니다.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음악을 듣고 한 30초 들었나요? 야, 이거 무조건 내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겠어 라는 생각을 불현듯 했습니다. 제이발빈 진짜 좋아하고 한국에서도 제이발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스니커즈 매니아들, 스니커 헤드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이키 에어조던 1 콜라보 제이발빈 협업한 신발이 발매가 되었고 그 신발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제이발빈 에어조던 1의 시세는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 정도로 제이발빈의 그 협업한 신발이 굉장히 핫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마지의 가사를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가사가 너무 멋졌어요. 약간 이거는 바이러스 시대에 제이발빈이 모든 사람들한테 힘을 내라고 하는 메시지 같아요. 물론 힙합에서 얘기하는 그 셀프메이드라는 그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깔려 있어요. 나는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 예전에 어렸을 때 나는 제이지의 팬이었지만 지금은 제이지와 친구를 하고 있고, 오바마가 나를 샤라웃하고 있고, 오바마의 딸이 나의 팬이라고 말하고 있어라고 가사의 해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존나 멋있습니다. 저는 셀프메이드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고 제이발빈이 얼마나 대단한 아티스트인지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만 드랍하면 막 몇억 뷰 이렇게 막 기록을 하니까 라틴 음악 씬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이발빈의 마지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라틴 갱. 야, 이게 배경이 UK나 미국이 아니라 남미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타이스처럼 강하다고 말한다. 표현 좋네요. 오. 지금 나왔죠? 제이발빈 에어조던 1. 오, 좋습니다. 와, 와, 라틴 바이브로 드릴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되게 제가 아는 UK 드릴 음악은 어둡고 굉장히 좀 마초적이고 터프했어요. 근데 제이발빈이 이렇게 노래하듯이 랩을 하니까 어둡고 단단했던 드릴 음악이 약간 유연해지는 느낌? 이제 돈을 버는 게 나는 프로 수준이 됐다는 가사가 있네요. 오, 인상적이야.
아, 바이브가 너무 좋다. 와,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프레시한 음악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요즘에 진짜 음악 들을 만한 음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 여기 영어 가사를 해석하면 더 멋있어요. We are breaking Maji, strong right Tyson Maji, always celebrating Maji. When nobody gave it to me, I gave it to me.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을 때 내 자신이 그것을 줬다. 아, 이게 힙합이지. 여기 그것도 있어. How Cristiano broke in Madrid like Messi in Barca, Maji. 무슨 내용인지 알아. 아이스 아이스. 아, 진짜. 아, 제이 발빈 너무 멋있는데 음악 진짜. 저는 여기 스테디움 자켓 입은 것도 인상적이에요. 요 올해 패션 트렌드, 스트릿 패션 트렌드에는 스테디움 자켓이라면서요. 저는 막 저렇게 게토 같은 곳에서 노란색 이제 슈퍼카를 딱 타고 이제 자신의 이제 호미들과 함께 이렇게 막 퍼포먼스 하는 게 존나 멋있어. 그냥 이런 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봤지만 언제나 봐도 재밌고 신나요. 오. 여기 봐봐요. Even Obama blessed me that his daughters are fans, he told me. From Jay-Z, I went from being a fan to being his friend. 하하! 야, 이게 이 곡의 특히 백미네. 어, 이만한 펀치라인이 어딨어. 팬이었던 제이지와 친구가 됐다고. 아, 이거 되게 좋다. 진짜 이거 제가 드릴 리액션 비디오 정말 많이 찍었어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정말 많은데, 아, 이거 여태까지 들었던 드릴들 중에 가장 저를 신나게 만들고 있어. 아, 나도 제이발빈 졸던 사고 싶다. 원래 저는 졸던을 잘 신지를 않는데 저신발은 너무 이쁜 것 같아. 아, 특히 이 제이발빈 에어 조던 1을 마지막에 정말 많이 카메라가 잡네. 슈퍼파이어. 어떤 음악이든 라틴 바이브가 들어가면 새롭게 바뀌네요. 트랩도 바뀌었고 드릴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통 막 래퍼들 보면 되게 막 타이트하고 하드하고 진짜 막 진짜 남자의 음악 같은 느낌이 났는데, 제이발빈이 이렇게 되게 가볍게 칠한 바이브로 딱 랩을 딱 뱉는데, 오, 이건 뭐지 싶었어요. 와, 퍼포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와, 또 이런 드릴이 탄생이 되는군요.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진짜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좋아하는 곡들을 가급적이면은 소개를 하려고 이제 촬영을 하지만, 아, 이 곡은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아, 내가 알고 있는 드릴의 어떤 개념들을 새롭게 바꿔버렸어. 그리고 가사. 오바마가 자기를 칭찬하고 있고, 오바마의 딸이 팬이라고 말하고 있고, 제이지가 팬이었다가 지금은 친구래.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희 채널도 언젠가는
그런 채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사도 멋있어.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사야. 이게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